공기도 좋고요. 정말 넉넉한 오늘의 현장입니다. 반갑습니다, 구독자 여러분. 살고 싶은지 마음에 드는지 꼭 찾아드리는 굿필라TV 정부장입니다. 제가 오늘 이 현장을 찾은 이유는요, 전면동에 위치한 복층 테라스 세대, 딱 한 세대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급하게 이렇게 현장에 나왔는데요. 분양가, 입주금 정말 최저가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1호선 소유산역 도보 5분 거리에 있고요. 바로 옆쪽에 초등학교 있습니다. 공기 정말 좋고요. 단지형의 주차 공간도 넉넉합니다. 쌓여지면 두 말하면 잔소리니까 바로 집 보러 가실게요. 네, 구독자 여러분, 오늘의 집은요, 돌아온 해학세대입니다. 전면동에 넓은 복층 테라스 공간이 있는 정말 괜찮은 집 소개시켜 드릴게요. 우리 집 전실 바닥과 벽체는요, 깔끔하게 포세인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. 외출하시거나 귀가하실 때 꼭 필수템이죠. 일괄수 등 스위치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. 신발장 공간은요, 위아래로 3칸씩 넉넉한 공간 주어져 있고요. 중간에 허리 선반도 상당히 큰 폭이니까요, 디퓨저 손소독제 차키 같은 거 놓고 이용하시면 딱 좋겠고요. 밑에 쪽에도 띄움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. 우리 집 주문은요, 아직 설치 전인데요, 여기는 여사지 주문 시원한 파란색으로 해서 설치를 해드릴 예정이에요. 어디 가도 3억대 금액으로 해서 이런 넓은 복층 테라스 집 못 보실 겁니다. 바로 집 만나 보실게요. 네, 전면동에 있는 복층 테라스가 정말 일품인 포름 타입 소개시켜 드릴게요. 쭉 들어가는 복도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. 들어오자마자 제 오른편에는 원래 여기도 방인데 위로 올라가는 계단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. 양쪽 옆쪽으로 공간도 넉넉하고요. 이쪽에는 우리 집 1번 방, 그리고 여기는 우리 집 2번 방. 좀 더 들어가면 메인 욕실 공간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. 맨 끝에, 복도의 맨 끝에는 이렇게 넓은 거실과 주방 공간이 널찍하게, 와, 사이즈 좋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우리 집에는요, 이렇게 앵글을 돌려드리면 알파룸인데요, 방 사이즈만 합니다.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넓은 구조입니다. 예, 오늘의 집은요, 깔끔하게 바닥도 전체적으로 원목 느낌의 강마루로 시공되어 있는데 헤링본 타입입니다. 더 고급스럽게 연출되어 있고요. 이 벽체도요, 벽지 마감이 되어 있지 않고 화이트 컬러로 해서 웨인스코팅 마감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.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연출되어 있는데요, 첫 번째로 만나보실 공간은 우리 집 1번 방 안방 공간부터 구경해 보실게요. 와, 안방인데요, 되게 밝죠? 빛도 햇빛도 잘 들어오고요. 이 외부 환기창도 사이즈가 널찍하게 이중창 시공되어 있습니다. 시스템 에어컨은 우리 집 방마다 다 들어가 있고요. 이쪽 안쪽으로는 드레스룸 공간까지 세팅을 다 해드릴 거예요. 온전하게 이 방만 3,720이나 됩니다. 그리고요, 드레스룸 공간까지 포함하면 6,700이 되는 널찍한 공간이에요. 안방 공간에도 이렇게 포인트를 줬습니다. 한쪽 벽면은 웨인스코팅 마감까지 되어 있고요. 위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무드등도 잘 설치가 되어 있죠. 고급스러운 안방 공간에는 넓은 침대와 파우더장까지 다 놓으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. 이 세로 벽체 사이즈도 넉넉합니다. 3,200이나 되기 때문에 넉넉하게 대형 침대 놓고 두 분이서 편안하게 주무시면 되시고요. 여기는 우리 집 드레스룸 공간입니다. 외부 환기창도 똑같이 널찍한 사이즈로 들어가 있고요. 시스템 장은 제가 직접 해드릴 거니까요, 옷만 가지고 오시면 되세요. 넓은 우리 집 드레스룸 공간도 충분히 집에 있는 옷들 다 수납이 가능한 넉넉한 공간이고요. 아직 문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집 세컨 욕실 공간도 보여드릴게요. 사이즈 넉넉합니다. 충분히 가족분들 메인 욕실이나 세컨 욕실 다 같이 이용하실 수 있고요. 샤워 쓰는 공간도 아예 반대쪽 벽체 설치를 해드렸기 때문에 편안하게 샤워를 하실 수 있습니다. 샤워기도 설치를 해드릴 거고요. 동기형 세면대와 변기 기본 구성되어 있고, 앞쪽으로 유리 거울과 벽걸이 장까지 잘 들어가 있는 우리 집 세컨 욕실 공간이거든요. 사이즈 정말 괜찮아요. 그리고 우리 집은요, 각방 온도 조절기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난방도 다 가능합니다. 1번 방 안방 공간 사이즈 정말 좋았죠? 우리 집은요, 가족분들 많으셔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넉넉한 공간입니다. 우리 집 2번 방도 보여드릴게요. 우리 집은요, 각방마다 시스템 에어컨이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설치하실 필요 없고요. 2번 방 사이즈도 넉넉하고 외부 환기창도 정말 좋습니다. 창가 폭은요, 2820이 넘어가고요. 벽체는 10자가 넘습니다. 3100. 충분히 침대, 책상, 붙박이장, 성인 자녀방으로도 넉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집 2번 방인데요, 다른 방들도 사이즈가 정말 좋아요. 복도에도 이렇게 벽등이 정말 무드 있게 잘 설치가 되어 있죠. 궁전 같은 우리 집 메인 욕실 공간도 만나보실게요.
우리 집 메인 욕실 공간인데요. 와, 사이즈 정말 넉넉합니다. 이쪽 이렇게 제가 팔을 쭉 뻗었는데도 벽과 벽이 다 닿지도 않습니다. 충분히 넉넉하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, 중간에 이렇게 유리 파티션이 쳐져 있기 때문에 물튀김도 완벽하게 방지가 되어 있고요. 앞쪽에 수건장도 대형 거울장으로 잘 넣어드렸습니다. 선반 공간도 넉넉하고요. 독이형 변기와 세면대까지 기본 구성 잘 되어 있는 우리 집 메인 욕실 공간인데요. 정말 사이즈가 넉넉하기 때문에 가족분들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. 야, 이렇게 공기가 좋고 완전히 산세권이고 실내 공간도 정말 넉넉한데 이런 복층 테라스까지 있는 집을 3억대로 가실 수 있는 현장은 이 현장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우리 집 알파룸 공간도 소개를 해드릴게요. 와, 알파룸 공간인데 시스템 에어컨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그만큼 이 알파룸은요, 알파룸이 아니라 방으로서의 역할 충분히 가능합니다. 웬만한 방 사이즈가 나와요. 이쪽 가로 벽체는요 3100이 되고요, 이쪽 벽체 사이즈는 2800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방도 그냥 방이라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거기다가 우리 집 넓은 거실 공간은요, 거실 폭만 4,400이 넘습니다. 와, 바로 앞에 뻥 뚫려 있는 산비인데요. 저 앞쪽이 소유산이고요. 1호산인 소유산역도 바로 보이네요. 우리 집 아톨 공간입니다. 월패드와 보일러 컨트롤러 다 들어가 있고요. TV는요, 넉넉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. 이 벽체 공간만 3,300이 넘어가니까요. 그리고 우리 집은요, 거실과 중간에 이렇게 채광창도 넉넉하게 넣어놨기 때문에 집이 환하고 밝은 집이라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거실에는 대용량 시스템 에어컨까지 빵빵하게 넣어드렸는데 와, 이런 집이 3억대 중반이에요? 우리 집 주방 공간은요, 거실 공간만큼 정말 넉넉합니다. 웬만한 집을 가도요, 아일랜드 식탁은 이렇게 넉넉하게 제공이 잘 안 되는데요, 우리 집 식탁은요, 멀바우 상판으로 해서 넉넉하게 식탁 자리도 제공을 해드렸고요, 하부 수납 공간도 꼭꼭 넣어드렸습니다. 와, 우리 집 주방 동선은요, 정말 넉넉하고요, 이 공간에서 어머님들 김장까지 넉넉하게 편안하게 담그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전자레인지 밥솥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레일장 형태로 드렸습니다.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고요. 상하부장까지 빼곡하게 수납장 공간을 넣어드렸습니다. 옆쪽 공간도 물론 마찬가지고요. 수납장 공간을 한쪽 벽면에 꽉꽉 채워놓고요, 이쪽 상부장 공간에는 수납장 공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. 그만큼 개방감이나 탁 트인 그런 느낌이 정말 좋은 집인데요. 요리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한 주방 상판 라인에는 사각대형 싱크볼과 오픈형 수전, 주방 환기창도 정말 넉넉한 사이즈 들어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3구 쿡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 들어가 있는데 바꾸셔서 가스레인지도 교체하셔도 돼요. 웬만해서는 안 들어가는 냉장고 자리, 우리 집은요 양문형 냉장고 두대 넉넉한 사이즈로 만들어 드렸고요, 위쪽에도 상부 수납 공간 완벽하게 채워 드릴 수 있습니다. 와, 다용도실 공간도 사이즈가 정말 넉넉합니다. 보일러실 변명인데요, 1등급 나비엔 보일러 설치를 해드렸고요, 수전도 넉넉하게 2벌, 세탁기, 건조기, 워시타워 충분히 대용량 놓고도 공간이 넉넉합니다. 바닥 물청소도 가능하지만 한쪽에는 선반 공간 짜놓으시면 이 공간에도 주방용품이나 잔짐 다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. 그만큼 공간이 넉넉하니까요. 오늘의 우리 집은요, 전실을 들어오면 기준층에는 넓은 방 4개가 있는 그런 타입인데 방 하나에 복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실을 만들어 뒀습니다. 계단실로 쓰이는 이 방도요, 사이즈가 넉넉합니다. 이 계단 위쪽으로 수납장 공간을 만들어 놓으셔도 돼요. 강아지를 키우신다고 하시면 강아지 집으로 만들어주셔도 좋겠죠. 우리 집은요, 계단도 안정적으로 단단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. 복층 공간에서 만나보실게요. 와, 우리 집 복층이요, 정말 아늑하네요. 이 지붕은요 다 편백나무, 올인 편백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와, 어르신들 이런 공간 정말 좋아하시지 않나요? 사선 구조로 되어 있고요, 양쪽 좌우로는 수납장 공간 빼곡하게 넣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머리를 안 숙이고 다니실 수 있는 넓은 우리 집 복층 공간이에요. 아이들 방으로 사용을 해도 정말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. 거기다가 우리 집은요, 복층에 이렇게 조그맣게 싱크대도 마련을 해드렸습니다. 왜냐고요? 캠핑을 안 가도 될 만큼 정말 막힘 없는 넓은 테라스 공간이 있으니까요. 구경해 보실까요?
와, 우리 집 테라스 사이즈가 정말 넓네요. 사면이 다 막힘없는 뻥뷰, 산세권 뷰입니다. 저 끝부터 저 끝까지는 무려 8m나 되고요. 이 끝부터 이 끝까지는 6m 50이 나옵니다. 공간 활용도 넉넉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어닝이나 인조잔디를 깔아 놓으신다고 하시면 진짜 외부에 나가서 캠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이렇게 넓은 테라스를 3억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. 거기다가 입주금도 1, 2천이면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. 오늘의 우리 집 빠르게 한번 만나보세요. 구독자 여러분, 오늘의 집은요, 땅 한 세대 남아있는 돌아온 복층 테라스 타입입니다. 비준층에는 기본적으로 방 3개와 위쪽에는 복층 테라스까지 널찍하게 구성되어 있는 오늘의 현장은요, 동두천 소유산역 도보 5분 거리에는 역세권 단지형 신축 현장입니다. 다른 지역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오늘의 집 분양가는요, 3억대 중반, 그 중반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분양가가 책정이 되어 있고요. 입주금은 생애 최초 시 1000에서 2000 정도 있으시면 오늘의 집,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님의 집이 되실 수 있습니다. 딱 한 세대 남아 있으니까요. 빠르게 오셔서 오늘의 집 보시고 좋은 구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초등학교와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학교 보낼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저는 다음번에도 이렇게 좋은 집 다시 한번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